여러분 안녕. 오늘은 기다리셨던 여름 스킨케어 피부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좋은 제품, 그리고 쭉 단계별로 했을 때 충돌되지 않으면서 조화로운 제품들, 그리고 함량까지 딱 맞춰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딱 짜놨거든요. 그래서 따라만 하시면 피부 좋아지실 수 있다라는 거. 출발! 모닝 루틴은 비타민C, 항산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항산화 플러스 여름에는 모공 탄력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에 좀 기름이 많이 끼긴 하더라고요. 속은 건조하고. 그래서 아침 세안으로는 주닥의 프로폴스 젠틀 클렌징 폼을 써주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 상태일 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산성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약산성 제품이라서 순하고 비타민C 발라주기 전에 좋은 클렌징 폼이에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아떼의 비타 이제프 세럼, 아떼 순수 비타민C 20% 앰플이에요. 제가 이 제품 마켓할 때 섞어서 써도 절대 충돌되지 않고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세럼을 먼저 짜고 앰플을 세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섞어줘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단계를 줄이는 게 좋더라고요. 사용감 너무 좋죠. 손상받은 피부에 EGF 성분까지 같이 비타민C와 함께 발라줬기 때문에 손상받을 수 있는 피부를 예방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비타민C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면 보호막을 더 강하게 쳐주겠죠? 시너지 역할하는 게 비타민C라는 거. 비타민C는 발라야 된다. 그 다음 닥터우시카 모공 세럼을 그 다음 단계에 바릅니다. 역시 여름엔 모공이죠. 그러니까 모공이 뭐 넓거나 늘어남도 고민이 많이 되신단 말이에요. 모공을 잘 수렴해주면서 피지 조절도 되면서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제품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 제품이 딱 그래요. 여름에는 세럼을 위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95%가 독일 유기농, 이렇게 좋은 유기농의 원료들을 이렇게 좋은 배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요.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부스터할 수 있는 제품들을 넣는 편인데요. 나야시나마이드 10%를 주로 같이 쓰는 편이에요. 피지 조절, 안티에이징, 미백, 장벽에 좋은 성분이라는 건 아마 우리 소설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또는 오늘 내가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좀 채우고 싶다 한다면 폴라초이스의 히알루론산 부스터 세럼을 같이 섞어서 발라주거든요. 그러니까 폴라초이스 제품이 좋은 게 다른 것들이랑 섞어서 발랐을 때 충돌되지 않아요. 오늘은 나야시나마이드를 발라보겠습니다. 나야시나마이드 3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좋죠. 닥터우시카 제품이 자연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발라주면 시너지가 나죠. 아침에 진짜 꿀피부가 됩니다. 제가 이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겠어요. 저는 뭐 침대가 흐트러져 있거나 옷이 제대로 안 걸려 있거나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나요? 머리카락이 굴러다니 사실 그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스킨케어 루틴이 딱 이렇게 짜여 있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계절에 맞게끔 성분의 배합, 원료의 함량, 원료의 궁합, 마지막 마무리까지 딱 맞아떨어져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흘린 광고잖아요. 마무리입니다. 여름에는 간단하죠. 르누베르의 W 수분크림을 바릅니다. 피부가 쫀쫀해집니다. 시원해요. 쿨링감도 있어요. 여름에 정말 좋아요. 르누베르의 W 수분크림에도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죠. 탄력, 주름에도 관여를 하지만 나야시나마이드 전반적인 안티에이징에도 도움받을 수 있는 성분이 배합비 좋게 들어가요. 르누베르 수분크림을 바르느냐, 닥터우시카의 로즈데이크림을 바르느냐,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르누베르를 주로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화장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수분감이 훨씬 오래가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기 전까지 짱짱하게 버텨주는 힘이 있어요. 나는 진짜 악거성이다 하면 살짝 덮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닥터우시카가 광채를 싹 내주면서 보호막을 쳐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에라 제품 톤업 선크림을 바르는 편이에요. 양을 적게 바르시는 겁니다. 요 정도. 톤업크림 바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를 두드려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공이 크거나 각질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코, 입 주변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두드리면서 바르시면 훨씬 더 잘 바르실 수 있습니다.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부터 바깥에 같은 양으로 바르면 달걀 귀신. 안 좋은 일 해볼게요. 맞아. 그게 나야. 가장 저리 하얗게
내 피부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소중히 아니야.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잘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쿠션을 살짝 두드립니다. 선쿠션만 할 때도 있어요. 토너 크림만 바를 때도 있어요. 계속 덧발라주기에는 선쿠션이 정말 편한 타입이죠. 이렇게 하고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안에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놓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걸로 발라도 뭐. 나이트 케어. 밤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생과 회복이에요. 안티에이징 관리를 주로 해주는 편입니다. 유튜브 촬영을 다 마쳤고 오늘은 메이크업이 된 상태라서 주닥, 클밀, 폼 이렇게 클렌징을 했어요. 세안하자마자 닥터허쉬커의 카란둘라 토너를 살짝 뿌려줘요. 열이 싹 진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진정이 된다라는 게 카란둘라라는 성분 때문인데 유기농 100%, 자연유래 100%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련화라고 하는 성분까지 들어가서 항염, 항산화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드에 이렇게 적셔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절여놓은 거죠. 차가워. 열을 확 식혀줘요. 아무래도 낮 동안에 요즘에는 자외선도 많이 받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더라고요. 닦아내진 않고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온도가 확 내려갔어요. 향 너무 좋다. 저는 저녁에 힐링템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펩타이드 성분을 써줄 건데요. 이 안에 펩타이드 성분이 6가지 멀티로 들어가거든요. 폴라초이스의 프로콜라겐 멀티 펩타이드 부스터입니다. 아시죠? 펩타이드 성분 제가 좋아하는 거. 펩타이드는 재생과 탄력의 주름에 많이 광효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자극도가 없거든요. 단 한 가지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흡수가 더딜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많은 양을 안 바르셔도 돼요. 처음에는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제형의 특성이에요. 흡수를 더 잘 시키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마데카 프라임의 흡수 모드 혹은 탄력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 쫀쫀해졌다. 엄청. 많은 양 바르지 마세요. 뱉어낼 수 있거든요. 아, 저 이 제품 쓰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즉각적인 탄탄함? 쫀쫀해지는 느낌이 멀티펩타이드를 썼다고 하는데 이 여섯 가지 펩타이드를 정말 잘 썼더라고요. 퍼펙트였어요. 처음에 저는 향이 사과 발효한 향에다가 치즈 향이 약간 섞인 것 같아요. 향료가 안 들어가서 특유의 원료치가 나거든요. 더 믿음직스럽다고 해야 되나? 뭔지 아? 그러니까 제품은 효과로서 얘기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살님은 왜 아이크림 안 발라요? 발라야 되지 않나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인데 저는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펩타이드를 세럼 형태로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또 이렇게 눈가라든지 팔자에 발라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밤에는 레티놀이죠. 레티놀을 크림이 아니라 세럼 제형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름이기도 하고 덤에 된 제품이고 나이트 프로토콜 세럼 인텐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톡스 맞으러 피부과에 갔거든요. 근데 레티놀 좋은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한번 딱 발라보고 이거다. 일단 레티놀이 0.03%가 들어가 있어요. 매일매일 쓰기 딱 좋은 농도. 여기에다가 논문적으로도 궁합이 좋은 게 히알루론산 펩타이드예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네.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밤에는 제가 안 보여드렸잖아요. 이 안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4%가 또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미백, 항산화, 피지 관리, 안티에이징, 피부 장벽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다크스팟을 관리해줄 수 있는 성분인데 디오익산, 레조르시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해외에선 좀 많이 쓰는 성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선 되게 귀해요. 그리고 크림이 아니라 세럼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껴넣기 좋고 나이아시나마이드,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다크스팟 관리, 심지어 비타민C 유도체까지 이걸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형이 진짜 좋습니다. 녹아요. 싹 녹아들죠. 저는 레티놀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레티놀에는 뭐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도 쓰는 편입니다. 레티놀은 햇볕을 보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항상 스킨케어 루틴에서는 흡수를 잘 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는 흡수가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흡수가 잘 안 돼요 하신다면 저는 이런 기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닥터하우시카 로즈데이 크림을 바르거나 주닥의 재생 크림을 바른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재생에 초점을 맞춰서 주닥 제품을 발라볼게요.
이 제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재생크림 이거사 편에서도 정말 극찬했던 제품인데 어떤 제품을 그 전 단계, 그 전전 단계에 쓰더라도 마지막 마무리에 문을 닫아줘요. 잘 여며준다고 해야 되나? 판테놀 성분은 피부 장벽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성분입니다. 저녁에 바르기 참 좋겠죠? 근데 그 판테놀이 덱스판테놀, 활성 성분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덱스판테놀이 3% 들어가고 전 3%가 딱 적당한 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야시나마이드가 또 3%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야시나마이드를 저녁에 따로는 안 썼지만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EGF 성분이 들어갑니다. 피부의 상피세포 성장 인자,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 펩타이드의 일종인데 EGF를 또 이 안에 넣고 세콜지까지 이 안에 있어요. 정말 마무리 단계로 쓰기 딱 좋은 크림이죠. 저녁이니까 양을 조금 늘려볼게요. 제형이 참 좋은 게 요거 아침에 쓰셔도 됩니다. 낮에 쓰셔도 화장 밀린 제형이 아니에요. 흡수력 정말 좋죠. 마무리 단계 끝. 여름에는 밤에도 바르는 걸 최대한 단촐하게 하는 편이고 그 대신 그 안에서 넣을 성분들을 다 넣어요. 진정, 탄력, 주름, 재생, 안티에이징,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든 게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맞춘 루틴이 저는 요즘에 정말 만족스러워요. 정리를 해보자면 화장품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어떤 배합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 피부에 효과를 주는지 이걸 루틴별로 짜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짠 루틴은 제가 진짜 그 많은 화장품을 알아보고 정말 딱딱딱 맞춰서 스킨케어 루틴을 짠 거라서 아마 그대로 따라하시면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자도 돼요? 목이 이제 잠겼죠? 잘 자라고 인사해줘요. 잘 자요. 꿀피부 되세요.